시원한 바다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여수해안 숙박업소입니다. 휴가철인 7월 말 숙박을 문의하자 4인 1실 기준 1박에 36만 원을 부릅니다. 평소 객실 요금보다 16만 원, 여수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수기 가격보다 두 배나 비쌉니다. 다른 리조트나 펜션들도 성수기 때는 가격이 거의 두 세 배가량 뛰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표준적으로 맞췄습니다. 바가지 요금을 잡기 위해 숙박요금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400여 곳 중 참여업소는 40여 곳에 불과합니다. 그러다 보니 여수의 숙박요금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. 숙박업소 인허가와 행정지도가 이제 3개 괄호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일원화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. 여기에 관광지마다 빚어지는 교통 대란으로 천만 관광은 관광객과 주민 모두에게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차가 많이 밀리면 뭐 안내하는 사람이라도 한 명 있으면 좀 좋았을 건데 그런 것도 없고 뭐 밀린다는 표지판도 없고 해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. 숙박난을 노린 바가지 상황과 반복되는 교통난, 천만 관광시대를 자랑하는 여수의 위상과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